자, 제가 이제 그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본을 좀 다녀왔는데 한 3박 4일 정도 다녀왔어요. 원래 좀더 길게 가려 그러다가 시간도 좀 애매하고 좀 너무 오랜만에 나가는 거라 메이드 좀 짧게 카페는 다녀왔거든. 다녀오셨나요? 아, 메이드 카페는 안 갔습니다. 메이드 카페는 안 갔는데 오사카를 다녀왔어요. 오사카를 다녀왔는데 일단 오사카에서 좀 놀다 왔고, 저의 어떤 그 여행의 핵심 테마는, 생일주 때도 그랬지만 저는 생일주 때 핵심 테마가 뭐였냐면 먹는 거, 사람, 그리고 자연 액티비티 네 개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 사람을 어떻게 만나겠어, 짧게 가는데. 그리고 액티비티도 이렇게 할거 없어서 먹는 거랑 좀 이제 그냥 놀러 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냥 간단하게 뭐 말씀드리면, 별로 얘기할 것도 아주 짧게 하고 얘기를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일요일 날 방송을 끝나고 짐을 쌌어요. 어디 갈지 막 이것저것 찾다가 월요일 날 아침에 공항을 가야 돼, 내가. 공항을 가야 되는데, 아니, 비행기 시간이 내가 딱 보니까, 비행기 시간이 한 3시인가? 그랬던 것 같아. 근데 3시면 되게 여유 있잖아. 3시면 뭐 여유 있게 가겠네 이러잖아요. 인천공항이죠, 일본인데. 근데 우리 집 앞에서 가는 버스가 하루에 3대밖에 없는 거야. 근데 보통 한 3시에 가면은 체크인하고 이럴 거면 한 여유 있게 한 12시쯤엔 도착을 해야 되거든. 12시에서 1시? 1시도 좀 늦어. 한 12시쯤엔 도착해서 체크인하고 수화물 넣고 막 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시간을 봤더니 5시 한 40분인가? 우리 집 앞에서 버스가 있어요. 새벽 5시. 그거는 너무 이르잖아. 그래서 아니, 그럼 안 되는데 하고 봤더니, 그 저기 뭐야, 한 3시쯤 저걸 하려면 내가 여기서 한 9시쯤 출발하면은 도착하면 한 10시 반쯤 되니까, 그러면 한 11시쯤부터 체크인하고 해서 좀 여유 있게 갈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하철을 탈라 그랬는데, 왜 그때 지하철을 안 탔냐면 지하철이 그때 평일이었잖아. 사람이 준내 많아요. 캐리어를 갖고 지하철을 타면 너무 힘들잖아, 사람 많으니까. 그래서 그걸 못하고, 그 여기서 이제 택시를 타고 대치동 하교울역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버스를 탔어요, 그 공항 리무진을. 그래서 17,000원 하더라고, 좀 올라가지고 17,000원 하는데, 거기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을 도착했더니 한 9시 정도에 도착을 했어요. 9시 정도에 도착을 했는데 잠을 하나도 못 잤지. 잠을 하나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짐 대충 그냥 옷가지랑 몇 개만 투투도 넣어가지고 출발을 했어. 그래서 간게 밥을 먹어야 될 거잖아. 체크인을 하고 막 하는데, 그래서 먹은 게 이거야. 돼지고기 김치찌개 플러스 불고기 정식. 내가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좀 이제 그 뭐야, 영상을 좀 찍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영상을 좀 찍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되게 민망한 거야. 아침인데 사람들 막 있고 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 이거 봉, 셀카봉 같은 거 세워서 이렇게 카메라 해가지고 찍었거든? 찍었는데 너무 내가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되게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밥을 먹고 이제 이쪽에 앉아가지고 쉬고 있었어. 배터리 충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공항 의자가 이렇게 있어, 의자가. 공항 의자가 있고 여기 가운데에, 또 혼자만 모르는 거 얘기하실 자, 듯. 가운데 이렇게 원탁 같은 게 있고 원통 같은 게 이렇게 있다? 그럼 여기 막 TV 같은 거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 여기다가 핸드폰을 올리면 충전이 돼. 뭐 꽂고 이런 것도 없어. 무선 충전인데 여기 위에다가 핸드폰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충전이 돼. 알았어요? 이걸 알았다고? 아니, 야, 굉장히 신기해요. 아, 꽂는 것도 아니야. 그냥 여기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충전이 돼. 버스 정류장에도 있다고? 그런 게 어딨냐? 아니, 무선 충전기는 우리 집에도 있는데, 야, 이게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오, 너무 좋구나. 여기는 정말 굉장한 곳이구나.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여기에 뭐 이런 게 있어, 테이블이. 근데 여기 무슨 QR코드가 있다? 여기다가 갖다 대니까 배민이 연결되면서 음료수를 로보트가 배달해 준대. 로보트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커피를 시키면 음료수를 로보트가 배달해 가지고 뿅뿅뿅뿅 갖고 와. 알았어요, 이걸? 와,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와, 미쳤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먹고 쉬고 있었는데, 내가 약간 그거를 착각했어요. 원래 내가 타야 되는 게이트가 뭐 49번 게이트인가 이랬거든. 근데 내가 아니다, 까먹었다. 아, 내가 3시 비행기가 오는 게 3시 비행기였고, 내가, 아, 미안합니다, 가는 게, 갈 때는 11시
11시 30분인가까지 탔어야 돼. 보드 체크, 보딩 체크가. 그래가지고, 아, 내가 그래도 일찍 갔구나. 그치? 그래가지고, 이래 가야 되는데, 내가 좀 늦게 탔어. 그래가지고, 한 9시쯤 도착해서 밥 먹고 하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은 거야. 근데 나는 뭐 쇼핑할 것도 없고 하니까, 그냥 누워있다가, 좀 잤어. 눈을 떠보니까, 한 10시 반인가? 11시가 다 된 거야. 가야 되잖아. 공항이 너무 넓어. 그래서 일어나서, 아, 이제 가면 되겠다고 쓱 가는데, 내가 타는 게이트가 아니야. 그래서 똥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들렀지. 자고 일어났으니까. 밥 먹고 잤으니까. 화장실에 들렸는데, 한 10분간 볼일을 보고 나오니까, 지금 20분이 여러분은 남은 거야. 2010년 인천공항에 멈춰있는 냉동 삼겹. 많이 냉동인간 아니, 근데 그랬는데, 수술을 보고 계십니다. 조만간 가서... 인성 대회 우승할 듯. 시끄러워요. 아니, 그러고 와서 가는데, 처음엔 여유있게 걸었지. 근데 만약에 이제 11시 반까지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시간이 5분, 10분이 지났는데, 보이질 않는 거야, 49번 게이트가. 너무 먼 거야. 그래서 슬슬 빠른 걸음으로 걸었어. 그래도 안 나와. 그래서 나중엔 뛰었어. 진짜 탑승 시간 2분 남겨놓고 도착했어요. 진짜 2분 남겨놓고 도착해가지고 땀이 좀 나. 아, 조졌다. 아, 진짜 못할 뻔했다. 그리고 탔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 숙소가 사실은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막 엄청 비싸거나 이런 거보다 좀 깔끔하기만 하면 되거든. 들어갔는데 숙소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게 일단 깔끔하고 이불도 푹신하고 화장실이 생각보다 굉장히 쾌적했어. 화장실 인테리어 이쁘게 잘 해놨더라고. 우리 집도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숙소에 짐을 풀고, 자, 그래서 호텔이었는데 그렇게 안 비쌌어. 1박에 한 14만원? 이 정도밖에 안 했어. 뭐 비싸다고 싸다고? 저는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정도 퀄리티면 비싸다고? 뭐 얼마짜리 생각한 거야? 5만원이요? 5만원짜리 숙박이 있나요 요새? 아, 근데 거기가 좀 날짜 잘 맞추면 한 8만원까지 나오더라고. 근데 나는 못 찾았어. 나는 급하게 하느라고. 요, 아, 여기, 여기, 여기. 요도야바시랑 홈마치 사이 어딘가에 묵었어요. 여기가 홈마치고 여기가 요도야바시잖아? 요 어딘가에 묵었어요. 요 사이 어딘가. 여기가 도톤보리 거리인가 그래요. 맞나? 남바, 여기, 여기. 여기가 유명한 거리래. 근데 내가 이제 숙소에 짐을 풀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가는데 지하철역이 한 두 정거장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행 왔으니까 시간도 많겠다. 걸어가고 싶은 거야. 거리도 구경할 거염.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걷는데 굉장히 먼 거야.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지하철역 하나가 더 길어요. 아니,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여기 요도야바시역에서 나왔다? 근데 이만큼 걸었는데 여기도 요도야바시역 다른 출구가 있어. 진짜 여기는 아니 아직도 요도야바시야? 이럴 만큼 되게 막 지하철 길어. 굉장히 멀어. 그래서 걸어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을 따라 걸었어요. 도톤보리 여기까지 남바까지 죄다 명품 거리야. 와, 나는 저 명품 잘 모르거든요. 내가 아는 명품 여기서 다 본 것 같아. 무슨 맥라렌 자동차 있잖아. 맥라렌, 페라리 이런 것도 있고 뭐 에르메스부터 뭐 처음 들어보는 명품부터 싹 다 명품이야. 뭐 롤렉스 뭐 이런 거 있지 마. 진짜 내가 아는 명품 여기 다 본 것 같아. 그러고 왔더니 이제 슬슬 약간 이제 명품이 딱 사라지면서 서민 거리가 나온 거야. 딱 요 다리를 건넜을 땐가 뭐 어디서부터인가 약간 좀 여기는 이제 명품이 없어진 거야. 꽤 길었어 그 명품 거리가. 그래서 들어갔는데 약간 그 손 들고 있는 그 달리기 안에 있고 사실 그거는 관심 없었어. 딱 그래서 이제 이 도톤보리 거리 요쪽으로 가가지고 딱 밥을 먹으려고 들어갔지. 뭘 먹을까?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너무 많고 너무 많다는 게 막 명동만큼 많진 않은데 그래도 꽤 많고, 두 번째는 그 많은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한국이냐. 여기저기 다 한국말만 들려. 야, 여기 뭐 맛있대. 아니 진짜 무슨 죄다 한국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아니 뭐 한국인이 싫진 않아. 싫진 않은데 나는 일본을 왔는데 여기가 일본인지 한국인지 모를 만큼 한국말이 많이 들렸어. 그래가지고 막 그렇구나. 그래서 막 돌아다니는데 막 되게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다가 막 되게 유명한 한국어로 써있는 뭐 맛있는 라멘집 뭐 갯집 뭐 많은데 사람이 너무 많고 기다려야 돼서 있다가 결국은 그 약간 조금 덜 유명해 보이는 라멘집에 들어갔어요. 라멘. 일본 하면 또 라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일본도 요새는 이렇게 돈 넣고 딱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근데 키오스크처럼 이렇게 우리나라 터치패드가 아니라 진짜 옛날에 그 버스 저거 파는 것처럼 자판기처럼 돈 넣고 누름, 그러니까 버튼을 누르는 거야. 아날로그처럼. 그래서 거기서 맥주 하나에다가 원래는 라면도 특에다가 막 교자도 추가해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식권 자판기처럼 다른 것도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진짜 꾹 참고 맥주에다 라면 하나만 시켰습니다. 사실 이거는 사진으로 찍은 게 아니라 영상으로 찍은 다음에 그 거기서 이제 저거 한 건데 이 라면도 굉장히 괜찮았다. 진짜 깔끔했다. 고기 추가를 했어요. 원래 두 개 들어가 있는 건데 추가를 했어. 그래가지고 고기가 들어가 있고 숙주랑 이제 기본 라면인데 그냥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맛이에요. 막 특출나게 맛있다 이건 아니지만 그냥 깔끔하고 면 꼬들꼬들하고 국물 구수하고 그래서 맛있더라. 괜찮더라. 그래서 배가 너무 고팠어. 아까 이 오전에 이 김치찌개 이거 먹고 하나도 못 먹고 있다가 먹었다. 이거 먹고 무슨 또 빵 같은 거 하나 먹긴 해서 간식이니까 먹었는데 이런 거 먹었더니 굉장히 맛있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맛있었고 잘 먹고 나서 이제 나왔어요. 나오니까 이제 또 다른 걸 먹으려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가다 보니까 어이쿠 닭꼬치를 파네? 닭꼬치를 파는데 여기서 또 놀랐던 게 한국에도 이런 닭꼬치는 팔아. 근데 한국식 글자가 써있는 메뉴판이 있어. 영어를 못 하시는데 메뉴판을 주시는 거야. 근데 저는 닭 다리살 구이를 골랐고 다리? 닭 어쨌든 그 부위를 골랐고 어떤 사람들은 닭이랑 파랑 겹쳐있는 걸 고른 거야. 그래서 나는 뭐 먹을까 고민하다가 이걸 골랐거든. 근데 이걸 고른 걸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고기 세 개에 파 세 개잖아. 가격은 똑같거든요. 나는 고기만 여섯 개잖아. 게이득이죠? 똑같은 가격인데 여기는 고기 세 개에 파 세 개, 나는 고기만 여섯 개. 그래서 게이득이죠? 파도 구워 먹으면 맛있다고? 맛있지. 그래도 고기보다 맛있냐고. 그러면 넌 파 먹고 난 고기 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갔다 왔고요. 여기서 내가 놀란 게 일본은 약간 그런 게 있잖아.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이 일본은 약간 장인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좀만 유명하면 체인점 내고 막 대기업화 되고 막 약간 이렇게 해서 짝짝짝 이런 게 있다면 일본은 되게 약간 뭐 체인점이 생각보다 많이 없고 있긴 있지만 어떤 가게 하나를 들어가면 그 가게에서 뭐 되게 막 직원을 많이 써. 그 가게만의 그게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도 되게 느낀 게 닭꼬치를 굽는데 거리였어. 여기 있는 사람이 약간 연세가 있는 분이야. 여기는 내가 수순인가 봐. 이분은 이름표에 자기 이름도 있어. 근데 이분은 그냥 가게 이름만 있어. 옆에서 막 설명해 주면서 굽는 걸 알려줘. 별로 안 어려워 보이거든. 그냥 꼬치 올려놓고 막 뒤집지도 않아. 근데 뭘 되게 열심히 알려줘. 난 보면서 야 저게 그렇게까지 알려줄 일인가? 나도 구울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옆에도 열심히 이렇게 듣고 있고 굽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꼬치를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는 가다가 찍은 직박이 형 얼굴. 이 형 굉장히 험악하죠. 오사카에 있는 그 유명한 거리에 있는 직박이 형 얼굴. 그리고 여기는 오사카 거리에서 만난 네네치킨. 그럼요, 당연하죠. 네네치킨. 아, 돌아다니다가 신발을 하나 샀어요. 첫날에 돌아다니다가 신발을 하나 산 게 뭐냐면 내가 슬리퍼를 하나 신고 갔고 운동화를 신고 갔는데 내가 신발을 산 지가 5년이 넘은 거야. 근데 집에 와서 어디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신발 냄새를 맡더니 냄새가 좀 나는 거야.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숙소에서 그냥 나오면서 사야겠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신발 있기를 하나 샀어요. 안 씻은 게 아니야. 그냥 신발은 냄새가 나는 거야. 해외여행 갈 때 슬리퍼. 아, 저 슬리퍼 찍찍 끌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디 가야 돼? 뭐 오래 돌아다니면 발 아프니까 신발 하나 샀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 같았어.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 이 신발의 이름은 오시츠카 타이거? 오코노미야 뭐 그런 거였는데? 아, 오니즈카 타이거. 그래, 오니즈카 타이거라는 신발이었어요. 아, 사실 저는 이름에 관심이 없어요. 뭐 이게 뭐 영숙이든 가영이든 그게 중요합니까? 그죠? 신발이 편했는데 이걸 내가 왜 샀냐면 제가 이걸 산 계기가 있어요. 자,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닭꼬치랑 타코야키를 먹고 가다가 아 졸린다 숙소 가야지 하고 가다가 슬리퍼를 신고 가고 있었는데 신발 가게가 이렇게 안에 문이 열려있고 이제 사람이 바글바글한 거야. 꽤 많은 거야. 딱 나 안 그래도 신발 살라 그랬으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 하고 봤는데 뭐 신발은 그냥 그래. 나는 약간 뭐 보는 센스가 없거든. 그래서 원래 이거 하얀색을 샀어. 살라 그래서 하얀색을.
근데 나는 이제 대충 쓰니까 때 탈까봐 안 입을 것 같아서 똑같은 모양의 까만색을 썼는데, 자, 잘 봐요. 내가 슬리퍼를 신고 갔잖아. 그럼 맨발이겠지, 쪼리니까. 자, 들어갔어. 사이즈를 신어봐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하이, 그랬더니, 와, 아이, 뭐, 저 일본어 잘하시나, 나는 진짜, 일본 가면 일본 사람인 줄 알고, 중국 가면 중국 사람인 줄 알고, 베트남 가면 베트남 사람인 줄 알아, 나는. 나는 웬만한 아시아권이면 다 지네나 사람인 줄 알아. 막, 일본말로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오, 아, 나 이거, 너, 그래서, 이거, 270 사이즈 달라고. 어? 270 사이즈 그랬더니, 아, 하이, 이러면서 막, 하이라 그랬는데, 뭐 이렇게 막 줘. 뭐 이렇게 막 갖다 주는데, 잘 봐요. 굉장히 신기한 게, 자, 신발을 갖고 오셔. 남자 직원분이야. 내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더니 나를 앉혀. 샥샥샥샥샥 풀더니 신발을 신으라 그래. 그러더니 신발을 신으면 손을 이렇게 샥샥샥 살 잠궈줘. 끈을 묶어주는데 굉장히 풀어갖고. 또 하나는 내가 그때 여러분이 메이드 카페, 메이드 카페 가라 그럴 때 내가 안 간다 그랬잖아. 아이, 그 뭐라 하러 가냐. 근데 그때 흔들린 게 너무 설렜어. 아니, 남자가 직원이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묶어주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굉장히 이쁘게 묶는 거야. 파바박 파바박 쭉 해가지고 되게 힘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아니, 너무 깔끔한 거야. 그리고 여기서 또 뭐가 설레냐면, 잘 봐. 내가 맨발로 갔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를 신어도 좀 약간 그렇잖아. 사면 모르겠는데 안살 수도 있잖아, 신어보고. 그랬더니 양말을 가져와서 줘. 신으라고. 양말을 그래서 신고 신었어. 그랬더니 약간 200, 그리고 내가 뭐냐면 내가 270을 달라 그랬잖아?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게, 하영이부터 하영이만 생각했는데 아니, 이분이 진짜. 사기였네. 270을 달라 그랬는데, 신발 사이즈를요, 270 하나, 275 하나를 또두 개를 갖고 온 거야. 아니,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더니, 왼쪽은 270, 오른쪽은 275로 시켜주는 거야. 그러더니, 내가 신었을 때는 처음엔 잘 모르잖아. 내 발을 꾹꾹 눌러보더니 275가 맞대. 이거 너무 작다고 발 아프대. 야, 너무 좋은 거야, 서비스가. 그래서 차삭, 차삭, 착 하더니 깔끔하게 묶여, 리본도.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원래 이거 흰색을 신어봤거든? 근데 이게 약간 때탈까봐 검은색을 골랐어요. 그리고 나서 양말을 벗잖아. 그랬더니, 약간 이러더니 쓰레기통을 가져와. 양말을 거기다 버려. 와, 야, 서비스가. 아니, 그렇잖아. 근데 그거를 또 받아서 챙겼으면 좀 그분도 찝찝하고 나중에 쓸지 모르니까 찝찝하고 그랬는데, 그냥 버리는 거야. 아니, 아, 뭐, 택배 냄새도, 아, 냄새 별로 안 났어. 왜냐면 슬리퍼를 신고 다녔기 때문에 냄새가 별로 안 났어. 아니, 근데, 그래도 내가 이거 안살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검은색 275로 달라. 그랬더니, 갖고 온 거야. 그랬더니 또 나한테 신어보라고 이렇게 또 펼치는 거야. 내가, 아, 괜찮다고. 바로 사겠다고. 아, 뭐, 오케이. 이러면서 막 했는데, 야, 이거 서비스가 너무 좋았어. 아니, 진짜 안살 수가 없었어. 아,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사라고 막 이게 좋다고 추천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서 끈 묶어주는 거, 270달라 그랬는데, 이렇게 들고 와서 270이랑 275를 갖고 온 거, 그 다음에 바꿔달라 그랬더니 또 거기서 사는 게 아니라 바로 또 양말까지 해서, 야, 진짜, 서비스가 진짜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감탄했어요, 감탄. 근데 문제는 결제하려고 딱 기다리는데, 카드를 긁으려고 그랬는데, 카드가 안 긁혀. 생각해보니까 이건 외국에서 써본 적이 없는 카드야. 현대 카드야. 그래서 현금 냈어요. 아, 이거 맞다. 외국에서 안 써봤지? 아, 그래가지고, 현금 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가지고 숙소로 돌아와서 푹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날은 아무것도 안 했어. 첫날은 그냥 밥 먹고 타코야키 먹고 닭꼬치 먹고 신발 사고 왔어. 별거 안 했죠?